영화 비포 선라이즈를 기억하시나요? 낯선 곳에서 만나는 로맨틱한 경험, 그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 이거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저희가 이거 드릴게요. 이거 열어보시고 그 장소 찾아가시면 돼요. 검은 여자 들어옵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쓰다 빠진다. 얘 지금 움직였어. 네, 들어가 있어요, 감독님. 나 안 보여. 아까 그 약국에서 들어갔는데 장군상 있는데 거기 가봤어요. 여기. 당신도 로맨틱 영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운명적인 사랑을 찾아 떠나는 열흘간의 로맨틱한 휴가. 어쩌면 내 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마법 같은 시간. 아,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현실이 아닌 느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남들은 할 수 없는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생각나지 않을까. 되게 임팩트가 큰 경험이었어요, 저한테. 여행이 주는 설레임, 그 속에서 만나는 아주 특별한 인연. 안녕하세요, 더 로맨티스트 이승기입니다. 동네에서 알아주는 개구쟁이, 배시 씌우는 얼굴이 예쁜 꼬마 아가씨, 피아니스트가 꾸민 새침한 소녀, 다른 공간, 다른 삶을 살아온 아주 보통의 남과 여. 일상에 쫓겨온 이들에게 열흘간의 로맨틱한 휴가를 선물한다. 탱크대 쭉 4번 방에 가시는데요. 첫 번째 로맨티스트 이유림. 이름은 이유림. 센스 있는 좀 가벼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로맨티스트 임은지. 세 번째 로맨티스트 이주영. 네 번째 로맨티스트 남민설.
아들 네. 주소랑 주민번호랑 첫 번째 로맨티스트 주윤정. 주윤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언니의 매력 솔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섯 명이 더 로맨틱 시즌 1의 최종 주인공이 되셨대요. 나 박수 한번 주세요. 여행지가 그냥 가장 궁금하죠. 이 겨울에 어디를 갔냐? 그래서 지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여행지는 크로아티아. 어? 첫 여행지요? 첫 여행지? 보게 되는데 네. 이성을 서로 이성을 알아가는 방법이 취향 셔플이라고. 취향 셔플이라고. 취향? 취향 셔플이요? 네, 취향. 당신은 비슷한 취향의 사람에게 끌리십니까? 더 로맨틱의 모든 커플 데이트는 취향 선택으로 결정된다. 끌리는 이성과 취향이 맞는다면 데이트의 기회는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는 없다. 그대 소울메이트. 네. 적어도 친구는 만들어 올 수 있겠네요. 네. 두 번째 룰은 동성끼리는 뭐 우리가 말하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공유할 수가 있어요. 나이나 직업이나 어떤 분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성한테는 서로 그걸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말 못해요. 뭐 하는 사람이세요? 이런 것도 안 물어보잖아요. 밤 12시를 기다리세요. 오늘 데이트 중에서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속에 계신 분 솔직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저와 데이트 한번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뭐 하시는 분이세요? 끌리는 이성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12시 미드나잇. 취향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첫 번째 취향 선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설레는 게 뭡니까? 그 이와의 첫 만남. 그 남자와의 첫 만남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정말 로맨틱한 이런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 첫 만남 방법.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는 첫 만남 방법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남자분들이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다. 남자들은 이미 선택을 마쳤다. 버색하고 유치하다면 싫어할 것 같았는데 어느새 집중한다. 각자 화면 속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첫 만남 방법을 결정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이제 로맨틱. 여자들 차례. 첫 만남 취향의 선택. 그 첫 번째. 운명이라면 한눈에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 수많은 인파 속 운명의 상대를 만나다. 군중 속 첫 만남. 두 번째 여자. 두 번째 첫 만남. 스쳐가는 순간에도 사랑은 찾아온다. 우연도 어쩌면 인연. 케이블카 첫 만남. 노래가 진짜 매력있다. 진짜 노래가 매력있다.
사랑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내 운명 속으로 예고 없이 찾아온 인연. 택시 안 천만 원. 영상은 이게 제일 좋다. 노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영상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겠다. 운명의 상대를 알아채는 데 걸리는 시간 0.1초.